앞서서 저희가 수급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오늘의 수급 특징적인 종목들 특히나 이제 상위 10개 안에 네이버와 카카오 그룹주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구간 카카오의 주가는 3.5%대 강세고요. 네이버도 2.6%대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워낙에 많이 빠졌던 터라 과연 이런 단기적인 수급 과연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프레스티지 투자전략연구소의 정희준 수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였던 카카오와 네이버의 주가가 반등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최근 증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앞으로 11월 8일에 이제 미국의 이제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다음에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는 한국하고 미국 연합훈련이 있고 또 대만 같은 경우에도 11월 4일까지 해가지고 중국의 침략에 대비한 모의 훈련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또 환율적인 부분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순환매 장세에서 기술적인 반등으로 좀 판단되어지는 부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미를 좀 부여하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더 의미를 좀 부여해 보자면 수급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여기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인 상승의 좀 에너지 찾아볼 수 없을까요? 카카오를 대표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이 삼성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 자동차 관련주, 네. 그다음 2차 전지 관련주, 언택트 관련주도 안전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매물대 차트를 분석해서 보시면은 10만 원대에서 11만 5천 원 사이에 17% 정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고요. 또 바닥이라고 판단했던 가격 6만 5천 원에서 8만 5천 원 사이에 약 40% 정도의 매물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물대가 강력한 저항 라인이 되면서 저점에서는 이제 과대 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으로 들어간 이제 단타 투자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신 분들도 일부 있으실 수 있고요. 또 반대로는 고점에 물리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반등을 생각하고 추가 매수를 한 타점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자, 개인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오늘은 뭐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도 수급이 유입되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뭔가 추세적인 전환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카카오 그룹주 가운데 카카오 뱅크와 또 카카오 게임즈의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네. 실적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오늘 그룹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 관련된 분석부터 좀 해볼까요? 사실 뭐 카카오 같은 경우와 이제 네이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계열사가 없잖아요. 모든 수익 창출 모멘텀이 네이버에 집중된 네. 반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작년하고 재작년 기준으로 해서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까지 분리를 한 상태이고 최근에 이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프리미엄들은 상장 시점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제도 사실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이제 고객들 무지가 상당히 좀 많이 있었는데 네. 어제도 사실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틀 연속 상승하는 부분은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상승한 만큼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만큼 또 하락폭이 나와줬고요. 마찬가지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실적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기술적 반등으로 판단을 하셔야지 여기에서 대세 상승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으로 분석하시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 다만 현재 시점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한 2일에서 3일 정도 어느 정도 좀 손절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손절가를 좀 정해놓고 기술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은 이틀 연속 상승하는 섹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 올라가면 그 다음 날에는 다른 섹터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좀 좋게 카뱅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전년 대비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거든요.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38.1% 정도 올라갔고 전년 동기 대비 51.3%까지 올라갔는데 그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떠한 그런 정보들은 사실 기관이나 메이저들보다는 우리가 언론에서 제일 늦게 보고 들어가는 진입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적으로 들어간다라고 봤을 때는 손절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입해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반등하는 구간에서 비중 축소를 일부 하시는 것도 좀 좋은 트레이딩의 기법이 아닐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올랐을 때 오히려 지금은 비중을 줄여나가는 그런 구간으로 만드는 게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참 난감한데요. 그러면 카카오가 낙폭 과대주라고 볼 수 없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낙폭이 과대해도 오히려 빨리 빠져나가야 할 그런 종목으로 보고 계신 건가요? 차트 뭐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는 사실 이 투자라는 것들이 어떠한 다른 맥락에서 좀 본다라고 하면은 농사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한 섹터가 계속 지속적으로 네.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매수하고 고점에 물린 종목들은 뭐 금호석유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2007년도 서브프라임에서 14만 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2020년에 2120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게다가 90% 감자까지 했죠. 네.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그때 당시에 들어가신 분들이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라고 하면 90% 이상 가까이 손실을 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재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뭐 카카오톡이나 라인을 쓰고 계시지만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 IT 시장에서 큰 축을 대두했던 어떤 그런 사이트라고 하면은 야후코리아라든지 뭐 라이코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IT 같은 경우에는 그 플랫폼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이 어떠한 성장 그다음에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좀 크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도 뭐 아시겠지만은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또 화재가 발생해서 네, 맞아요. 개인 투자자도 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사이트 못 들어가가지고 조금 손실 보셨어요? 예, 손실을 보진 않고 저는 좀 장기 투자를 보고 있어서 다행이네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정부 정책으로 또 법적인 규제가 강화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현재 카카오 계열사 중에서 상장 안 한 계열사가 약 140여 개 네.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상장하는 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떠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도 제재나 심사 등이 좀 강화되면서 이러한 부분이 증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밀려 내려가고 있는 건 매 한가지입니다. 지금 오늘장에서는 2%대 반등하지만 역시나 바닥권에서 뭐 소폭 반등하는 것일 뿐 크게 움직임이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요. 물론 15만 원대까지 밀렸던 주가가 17만 원 선 2만 원 정도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네이버 주가 흐름을 좀 분석하면 카카오와 비슷한가요? 둘 중에 하나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낫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이유는요? 최근 실적 하락 그다음에 이제 증권사 애널리스트 보고서에 의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는 가장 큰 이유는 2020년하고 2022년, 23년 최근 실적 추정치가 다양한 데에 투자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수익 모델 및 부가가치가 창출 가능성이 있지만 그게 현재 실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그래서 2022년, 23년 영업이익이 1조 2천억, 1조 4천억으로 종전 대비 약 마이너스 7%, 15%씩 하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업 손실적인 측면에서는 200억 정도로 크진 않지만 최근에 이제 광고 시장이 레드오션이 되면서 그 부진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로 좀 보여진다. 다만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이 뭐 기술적인 것이 100% 맞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고점 대비 약 70% 정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고 제가 지금 차트를 간단히 보시면은 네. 매물대 위에 정확히 안착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에서 뭐 46만 5천 원까지 올라갑니다라는 거는 상당히 좀 무리가 있겠지만 보통 매매를 트레이딩 기준으로 접근을 했을 때에는 이 62평선 기준으로 등락이 많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62평선이 돌파하면 강력한 지지대가 되고 62평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락하면 이 62평선이 강력한 저항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가를 뭐 19만 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20만 원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62평선 기준이 23만 원까지 보시는 분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좀 더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아닐까 또 생각이 됩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 지금 수급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기관 수급이 유입되면서 4거래일째 기관이 사고는 있고요. 주가는 3거래일째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 굳이 비교를 하자면 네이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이 더 남아 있습니다. FOMC에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우리가 특별하게 이야기하는 뭐 인터넷 관련 기업은 성장주라는 것이기 때문에 좀 하락세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가 타격에 대한 우려를 해야 될까요? 뭐 워낙에 많이 빠져서 뭐 더 빠질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뭐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 사실 수출 기반형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11월 8일 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고 과거에 미국 선거에서 중간 선거를 통해서 집권당이 승리한 경우는 딱 세 번 있거든요. 닉슨 대통령 때 부시 대통령 그리고 한 명은 좀 제가 루즈벨트 대통령 이때 빼놓고는 전부 야당이 승리하는 판세로 갔고 기존의 미국 민주당의 정책을 한국으로 좀 비교하자고 하면은 한국 민주당과 같은 정책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상원 하원 좌석수를 과반 이상 상원 같은 경우는 사실 32좌석만 선거를 하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하원 같은 경우는 전석 전부 다 투표를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런다고 했을 때 만약에 공화당이 승리를 한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피고 있는 기존의 정책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네.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혼조세 양상이 지속되기 때문에 11월 8일까지는 현재 주가에서 앞치락 뒤치락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네이버가 됐든 카카오가 됐든 네. 지금 진입하시는 것도 사실 나쁘진 않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악재로 작용하는 것들이 현재 시장에는 너무 많이 있거든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과거에 2002년 월드컵 때 저희가 4강으로 올라가는 신화 그 당시에 북한은 서해 교전을 일으켰고요. 그리고 미국 CIA 보고서에 의하면 11월 8일까지 또 북한이 미국의 선거철을 맞아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네. 그러한 악재들이 산재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뭘 막 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러한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막 이렇게 폭등할 가능성은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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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진입을 하시는 게 맞고 11월 8일까지는 사실 이런 대형주보다는 테마주 섹터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네. 좀 판단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오늘은 좀 조금이나마 희망이 섞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 싶어서 이야기를 쭉 풀어봤는데 결론은 대안을 찾는 것이 더 유리하겠다라는 결론을 내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프레스티지 투자전략연구소의 정희준 수석 함께했습니다. 수석님 고맙습니다.